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월월! 오늘도 여기옵시다. 핫도그TV의 각자 먹방! 오늘의 컨텐츠! 자, 오늘의 컨텐츠는 떡 대 밥입니다. 누가 떡을 먹고 누가 밥을 먹어요? 아, 난 무조건 밥. 나도 무조건 밥. 둘 다 밥이에요? 당연한 거 아니야? 떡도 근데 밥으로 만든 쌀로 만든 거. 아, 나 밥, 아, 아니, 떡 싫어. 아, 그러면은 밥을 걸어야죠. 밥을 걸고 게임을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이번 게임은 단어 이어 말하기입니다. 단어를 제시할 거예요, 말을. 네. 그걸 들어간 단어만 말하면 됩니다.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저 먼저. 떡이 들어간 단어는? 하나, 둘, 셋. 떡집. 시루떡. 셋. 오맹이떡. 떡친. 아, 떡친다 한번 들어볼까요? 무슨 떡친다. 근데 왜 떡친까지 하고 말 못했어요, 더 이상? 지금 이거 보면서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 있다면 당신 잘못이에요. 우리 잘못 아니야. 그치? 그쵸? 자, 그러면은 저 게임을 이겼으니까 저는 당연히 밥을 먹겠습니다. 저는 제가 싫어하는 떡. 떡을 자, 먹을게요. 자, 그럼 저는 밥. 정재는 떡. 떡.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와, 이거 뭐야? 뭐야? 자, 첫 번째 음식은 개떡 대 개밥.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김치하고 네, 된장국 넣는 겁니다. 그 멸치하고 개밥을 먹으려면 개가 돼줘야죠. 자, 이번 라운드는 기동 씨가 개가 되고 재열 씨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. 아, 근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좋아해요. 할 정도. 알고 싶은 있으면 월 맞습니다. 월. 이놈 뭐 하는 거? 먹어. 월? 먹어. 월, 씨발로 봐. 월. 먹어. 월, 씨발로 봐. 월, 씨발로 봐. 누가 한국말 하래? 월. 누가? 월. 통역하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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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맛있죠? 아, 원효자 잘 존나 먹기 좀 힘들어. 여러분들 강아지는 절대 폭력으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. 이 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, 저는 강아지를 집에 두 마리나 키우고 있는 사람은 강아지를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. 저도 알아요. 올바른 교육법. 너 강아지라고 생각해. 어떤 게 강아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건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강아지를 절대 감정적으로 때리거나 혼내면 안 돼요. 평소에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하다가 네? 하는데 말 안 듣죠. 그러면 강아지 항상 바닥을 쳐야 돼. 소리를 내서 겁을 줘야 돼. 네! 야! 그게 맞아요? 그게 맞아요? 맞아요? 아니, 걔가 웃어하는 듯이 야! 걔가 웃어하는 먹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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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가 웃어하는 쉬지 마! 최애요 걔가. 어느 순간에도 강아지한테 폭력은 안 돼요. 소리로써. 언어 폭력이야. 웃기려고 가져온 건데 이렇게 강아지는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면 안 되고 맨매로 앞에를 딱 쳐줘야 돼. 안 돼. 안 돼. 먹어. 강아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강아지 버리지 마세요. 강아지는 강아지.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. 자, 먹방 기간 드세요. 네. 아, 이걸 어떻게 먹어? 근데 그냥 떡이 그냥 한 맛도 안 나는 떡이에요. 나 이거 걱정되는 게 있어. 개밥이랑 똑같이 생긴 걸 너무 맛있게 먹다가 나중에 개밥이 맛있어 보이면 어떡하지? 개밥이 근데 맛있어요. 사실 먹어봤어요? 이 새끼 왠지 정재열이 시골에서 강아지 밥을 뺏어 먹고 있다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세요. 이쪽으로 제보해 주세요. 다음 음식 주세요. 와, 이게 뭐예요? 다음 음식은 제육 덮떡 도가니 떡입니다. 저는 도가니 탕 그리고 제육 덮밥. 맞습니다. 아니 이거 어떻게 먹지? 약간 그거 있죠, 중국의 꽃빵 그거 있죠. 그거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나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제가 저 사람 많이 먹어. 아,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어.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. 불고기 버거 먹는 느낌? 햄버거 먹는 느낌? 빵 같아요. 떡이 아니라 빵 같아 약간. 근데 이거는 맛 없을 것 같아. 와, 나 진짜 여기다 밥 말아 먹고 싶어. 완전 도가니에 빠졌어 지금 내가. 도가니 떡. 도가니국이 약간 고소하고 그 약간 탐사한 맛 있잖아요. 그거를 딱 느끼려고 하는데 꿀떡에서 꿀이 싹 나와가지고 존나 그걸 방해. 존나 숨은 자.
어때요? 너무 맛있어. 제가 이거 징그러 갖고 원래 평소 안 먹는데 지금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. 아, 그래요? 응. 진짜 쫀득쫀득하니 맛있다. 맛있어 원래 그거는. 근데 거기 말고 축축하게 보기 때문에. 응. 거기 보고. 아유. 축축하고 나 앞에 분은 잘 안 됐으니까 밥을 섞어 먹지 말고. 손을 척하고 먹어. 손을 척해. 지란이라고. 아니야, 아니 그 촉촉한 게. 야, 전직 견이 한번 맡아봐라. 전직. 마약 성분이 있니? 이거는 맛봐야라. 와! 맛있어. 괜찮아, 이거 별미야. 맛있어. 나 같으면 이걸 안 이걸 먹지. 그 정도라고? 어. 잠깐. 요 근데 빼서 먹는 거에 왜 벌칙이 없냐? 매운 이게 너무 맛있어. 빼서 먹으면 거기서 그 음식을 그만 먹게 하라고. 오케이. 그것으로 하겠습니다. 이거 이거 먹어요. 이거. 먹어. 아씨, 더 먹고 싶었는데.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요. 강아지가 먹는 걸 보고 맛있어 보일까 봐. 나 앞에 걸 리뷰를 하고 있어. 생일 축하합니다. 자, 이번 라운드는 컵케이크 대 팝케이크. 잠깐. 와! 아! 한입만. 한 라운드 바꾸자. 주세요. 갑니다. 네. 아, 진짜 한 라운드 바꾸기. 가자! 한 라운드 바꾸기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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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보다 승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와 단단해. 쌀, 보리, 잡곡 먹어요. 아 밥만 보지 마시고. 저 먼저 밥 먹었어요. 가운데만 보시면 되세요. 아니 아니. 저 사람. 대박이죠. 대박이죠. 오, 와 그냥 케이크 같다. 오, 케이크 같아 그냥. 빵 같아. 고기랑 다르게 맛은 없어. 떡이야? 그냥 떡이야. 먹을게요. 아, 냄새 진짜 상큼해. 너무 좋은데? 어때? 그렇게 먹고 싶은 밥 먹으니까 어때? 왜 이렇게 못생겼어? 여러분, 그렇게 먹고 싶은 밥 먹으면 이렇게 감격에 겨워가지고 우는 거예요. 감격에 겨워. 닫아, 닫아, 닫아. 왜 감격스러워? 드디어 밥 먹으니까? 아 그냥 생크림에 밥 아니에요? 제수 어때요? 아 뭘 어때요? 애떡같이 모르겠으면 한입만 더 먹어요. 아 밥에다가 새콤달콤한 걸 쌍 넣었어. 라이크 아직 모르는 것 같아. 한입만 더 먹고 해줘. 아 씨 이번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어봐. 한입 먹으란다고 또 먹고 있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극적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작! 감사합니다. 학교 가겠습니다. 월월!